뭘까요? 가득 넣는 젖과 알간 국물의 정체는 뭐죠? 아유, 그럼 먹지만 말고 힌트 좀 주세요. 엄청 팔팔해요. 팔팔하고 국물도 진하고 차원이 틀리죠. 깊은 맛이. 아, 뚜둑이에요. 어떻게 보면. 겁나게 맛있어. 겁나게 맛있다는 음식의 정체. 궁금하다. 궁금해. 뭘까요? 김치찌개 나왔어요. 아,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그 맛. 바로 김치찌개. 언제 먹어도 맛있죠. 익은 김치에서 우러나온 새콤하고 얼큰한 국물에 쫄깃쫄깃 고소한 육즙 터뜨리는 돼지고기까지. 고기도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. 시원하게 한 입 들이키면 단전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이 소리. 우와. 김치찌개 고기가 푸짐하게 있으니까 그 고기 먹으면서 이제 하루의 힘을 보충하는. 푸짐하게 먹죠. 반찬도 마음대로 더 갖다 먹었어요. 무슨 소린고 하니 매일매일 바뀌는 반찬은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다는데 푸짐한 반찬에 찌개, 흑미밥, 그리고 삶은 달걀까지 영양 고루 갖춘 한 끼. 가격이 궁금해지죠? 2,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? 내가 낸 거 아니야. 내가 얘기를 했잖아. 2,500원. 투닥투닥 싸우던 두 분. 만 원? 만 원을 내는데 어? 돈을 거슬러 봤습니다. 1인분에 8,000원 안 내죠? 저 얼마 내신 거예요? 한 사람이 4,000원씩 둘이니까 8,000원 된 거예요. 4,000원이요? 이렇게 푸짐한 한 상이 단돈 4,000원이라고요? 아니 4,000원짜리 돼지고기도 큼직하니 듬뿍 들어가 있는데 캬, 이 정도면 돈이 안 아깝다고 소개할 만하네. 저렴하지만 깊은 맛 내는 맛의 비법을 찾아 주방으로 돌격. 그런데 김치 위에 뿌려지는 정체불명의 이것? 참기름. 지금 넣으시는 게 뭐예요? 들기름이에요. 들기름을 넣으면 김치가 향이 있으면서 더 맛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옛날 어머니들은 들기름으로 많이 김치를 볶아서 쓰셨거든요. 김치의 향을 배가하기 위해 30분간 들기름에 볶아준다는데요. 구수함 더한 김치, 그 위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듬뿍 올려주고요. 오, 고기 많이 들어가요. 북어대가리, 다시마, 파뿌리, 멸치, 무 등 가진 재료를 넣고 푹 육수를 우려낸 뒤 그대로 뚝배기 위로 투하! 재료들이 서로 스며들게끔 팔팔 끓여줍니다. 저렇게 팔팔 끓여야 또 맛있잖아요. 그리하여 탄생한 단돈 4,000원 김치찌개. 그 국물을 한 입 맛보면 아, 시원하다.